아무지도 따봐야 아다다와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충남 대선사 화중생년 육신등공 열반 24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량에 계시는 사부대 주민들께서는 식장 앞으로 운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대선사 화중생년 육신등공 열반 24주년 기념행사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는 행사장으로 운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삼귀의례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례는 합창단 단장 함경리 지휘로 삼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현 회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눠드린 유인물 8쪽을 보시면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유 호명산 담로 논합자 봉헌 삼보전 본원 소신공 보불 자비온 이인 영공덕 국태 민안이 불복 중 흥용유 양문 여하시 개음무소주라 호명산 감노사의 구름과 놀던 이 노승은 본래 서원 성주코자 삼보전의 소신 공양을 이나니 이 인형 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 은혜를 갚고 국태민안하며 불법이 거듭 흥흉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묻거든 다 응당이 머무는 바 없게 하라. 충담 근스님의 열반송이었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매년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근스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행사에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지역 인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어제가 선거일이고 오늘까지 모두들 마음 여유를 갖기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외부인 참석이 불가피하게 참석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청평면 면장 안동선님께서 기관장을 대표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청평암 주지 구암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드리면은 큰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앞뒤가 바꾸혔다 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오늘 그냥 편하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법률사 주지시면서 보경 큰스님이십니다. 오늘 참석 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돔스키장 회장 윤상숙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정 월간불교 편집국장 최승천님 참석하셨습니다. 용화사 주지신 수진 큰스님 등참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순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정만 갖고 있는 중요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보존에 큰스님들께서 증참하셨습니다. 법주의수자 청봉스님 증참하셨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자 청산스님 동참하셨습니다. 이수자이신 호산스님 증참하셨습니다. 이수자 법수스님께서 동참하셨습니다. 당사 주지이시고 큰스님이신 지자 성자 지성 큰스님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일어서시기가 좀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거듭 좀 격려 좀 해주시고 빠른 쾌차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더운 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BTN 하경복 부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종례의원 저희도 큰 스님이신데 인사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탕화 스님 오셨습니다. 전 규정국장님이신 법회 큰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거꾸로 인사 소개시켜주셔서 이것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 드려야 되지만 날씨도 그렇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멀리서 오신 합창단원과 합창단장님 한경희 단장님과 합창단원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담 근스님 소신공양 발언 참법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책을 여시고 스님과 함께
20쪽에 빠진 것 같은데, 28쪽에 보면 수신공양 원력 창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선생님이 있을 때 역시 열반하신 10년 전부터 일상과 지는 해를 바라보고 나무함이 자부를 부르는 것은 일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쭉 하신 거예요. 29페이지 가운데 줄 무량광불 아미타불부터 제가 딱 선창을 하게 되면 따라서 쭉 해주세요. 부처님의 명호가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미타불은 다른 이름으로 12가지 이름을 갖고 계세요. 12가지에 이것을 아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무량광불 또 하나는 무량수불은 많이 아세요. 나머지 10가지는 잘 모르시는데 이걸 쭉 하셨어요. 오늘 스님 생전에 하던 연불을 그 순서대로 저만서 할 테니까 따라서 저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앞에 건 성명을 하겠어요. 무량광불 아미타불 따라하세요. 무량광불 아미타불 무량광불 아미타불 무량광불 아미타불 무량광불 아미타 무량광불 아미타불 무량광불 아미타 무량광불 아미타불 무량광불 무량광불 아미타불 무량광불 아미타불 무량광불 무량광불 아미타불 무량광불 아미타 무량광불 아미타불 무량광불 무변광불 아미타불 무변광불 아미타불 무변광불 무변광불 아미타불 무변광불 무변광불 아미타불 무변광불 아미타불 무변광불 무용광불 아미타불 무변광불 무해광불 아미타불 무해광불 아미타불 무해광불 무해광불 아미타불 무해광불 아미타불 무해광불 무해광불 아미타불 무해광불 무해광불 아미타불 무해광불 아미타불 무해광불 무대광불 아미타불 무대광불 아미타불 무대광불 무대광불 아미타불 무대광불 아미타불 무대광불 무대광불 아미타불 무대광불 아미타불 무대광불 여만광불 아미타불 여만광불 여만광불 아미타불 여만광불 아미타불 여만광불 여만광불 아미타불 여만광불 여망광불 아미타불 여망광불 청정광불 아미타불 청정광불 청정광불 아미타불 청정광불 청정광불 아미타불 청정광불 청정광불 아미타불 청정광불 성정광불 아미타불 성정광불 환희광불 아미타불 환희광불 Thank you.
지혜왕불 아미타불 지혜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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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왕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난사왕불 아미타불 난사왕불 아미타불 난사왕불 아미타불 난사왕불 난사왕불 아미타불 난사왕불 난사왕불 아미타불 난사왕불 부단광불 아미타불 부단광불 부단광불 아미타불 부단광불 부단광불 아미타불 부단광불 부단광불 아미타불 부단광불 무친광불 아미타불 무친광불 아미타불 무친광불 무친광불 아미타불 무친광불 무친광불 아미타불 무친광불 무친광불 아미타불 무친광불 초일월광불 아미타불 초일월광불 초일월광불 아미타불 초일월광불 초일월광불 아미타불 초일월광불 초일월광불 아미타불 초일월광 십이광불 아미타불 십이광불 아미타불 십이광불 십이광불 아미타불 십이광불 십이광불 아미타불 십이광불 십만억 불국토 아미타불 십만억 불국토 십만억 불국토 아미타불 십만억 불국토 십만억 불국토 아미타불 십만억 불국토 십만억 불국토 아미타불이 계시는데 십이광불이 하신다면 십이광불이 함께 하신다면 십이광불이 함께 십이광불이 함께 하신다면 십이광불이 함께 하신다면 탐내는 마음 속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내는 마음 속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내는 마음 속 마음 어리석은 마음 삼도가시가 자연이 삼도가시가 자연 소멸되고 삼도가시가 자연이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가슴에서 기쁜 마음이 속구쳐 나는 가슴에서 기쁜 마음이 속구쳐 나는 이라 가슴에서 기쁜 마음이 속구쳐 나는 진리에 수승하여 유순한 마음이 일어나 진리에 수승하여 유순한 마음이 일어나 진리에 수승하여 유순한 마음이 일어나느니라 착한 양심은 너요 착한 양심은 착한 양심은 너요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을 기쁘게 하려면 착한 양심을 기쁘게 하려면 착한 양심을 기쁘게 하려 연장하는 몸뚱이를 수신공양 이용하라 연장하는 몸뚱이 수신공양 이용하라 연장하는 몸뚱이를 수신공양 이용하라 수신공양 이루었다니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무생 법인을 성취하리라.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무생 법인을 성취.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무생 법인을 성취.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무생 법인을 성취. 눈도 허공이요, 귀도 허공이요, 입도 허공이요. 몸도 마음도 허공이요, 눈도 청정, 귀도 청정하고, 코도 청정하고, 입도 청정. 몸도 청정하고, 마음도 청정하고, 눈도 안 온, 귀도 안 온하고, 코도 안 온하고, 입도 안 온. 몸도 안 온하고, 마음도 안 온하고, 눈도 훌륭하고 귀도 훌륭하고 코도 훌륭하고 입도 훌륭하고 몸도 훌륭하고 마음도 훌륭하고 눈도 청정하고 귀도 청정하고 코도 청정하고 입도 청정하고 몸도 청정하고 마음도 청정하고 하도다나 오 중강스님 소신공양 훈련 참법을 올리셨습니다. 다음은 중담대선사 행장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쪽을 펴시면 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담대선사 행장 대종사께서는 1913년 음력 5월 8일 경기도 가평에서 부친 전주이공 승로 모친 연안 차 씨의 삼남으로 출생, 소년 시절 향리에서 성균관 박사신 부친으로부터 출가 전까지 한학을 수업. 1930년 4월 8일 삼각산 승가사에서 박심월 화상을 응계사로 삼익에 수지. 1932년 서울 보훈사에서 삼위 사직과 수료. 1943년 중국 연변 장춘, 하얼빈 등을 유행하며 수행정진. 1949년 7월 15일 삼각산 신원사 묵조스님 문화에서 사교 및 대교과 수료. 1951년 관악산 연불암 삼막사 등에서 수행. 1956년 5월 5일 경기도 가평 호명산에서 감로사 창건. 1960년 5월 8일 종남산 안정사 능화해산 화상 위법사 입설 입실 건당. 1962년 6월 권 상노 스님 등 종도들과 함께 종권 수호를 위한 7일 단식 철야 정진. 1970년 7월 1일 한국 불교 태고종 관할청 등록 당시 승가사를 관 등록 사찰 1호로 등록시켜 창종 공로패 받음. 1973년 5월 5일 호명산 간로사에 높이 49척 미륵 대불 조성 점안. 1973년 5월 8일 국묵단 종정예로부터 구족계와 대승보살계 수지. 1982년 9월 17일 불교정신문화원 및 포교사 전문대학 현 동방불교대학 전신 설립 공로로 정보성 종정예로부터 공로패 받음. 1986년 3월 3일 한국불교원융원 불교위범 전문교육원을 설립 원장 취임. 1990년 1월 5일 한국불교태고종 원로 위촉. 1992년 5월 15일 안덕암 종정예로부터 종단중과 종권수호 공로를 연맡고 공덕패 받음. 1992년 7월 15일 호명산 감로사에서 20한거 성만하시고 열반 직전까지 관무량수경 관법 수행. 1998년 6월 16일 승종으로 추대. 1998년 6월 27일 새벽 홀로 호명산 감로사에서
소신 공양을 올리고 열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담 대선사 행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로사 주지 스님이신 이지성 감로사 주지 스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불편하신다 하시겠습니까?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4년 전 스님께서 소신 공양으로 열반하신 해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전에 하셨던 연보를 같이 동음으로 같이 했는데 저도 이거 외우려고 했는데 잘 안 외워요. 나이가 먹으니까 저 아래 스님 저 살이 타며 가면은 참법하고 쭉 해서 쭉 크게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거기 참배 하실 때는 12광고를 안 잡아도 한 번씩 들은 저다 외우시고 그렇게 하면 큰 공동적들도 이제 공신 잘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을 진실로 연불을 하고 예배를 예배 공양을 올리면은 양념일구 아미타불 만약에 한 사람이 있어서 한 구절 아미타불을 외우면 능멸 80억급 생사 지제라 능이 80억급에 나고 죽는 죄를 소멸시켜주고 능이 80억급에 수송한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해요. 아미타불 한 번만 불러도 그저 큰 공덕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미타불을 많이 외우시고 당대 공복을 누리시고 이 사후에는 좀 더 다 같이 공나와서 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을 마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지성 큰 스님께 여러분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법어를 청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법륜사 주지식 보경 큰 스님을 모시고 법어를 청해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청법계를 합창단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로사 조제 스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부대조 여러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박수 크게 치세요. 금년에도 오호론 돌아왔습니다. 청담 성정대선사님께서
정말로 희한 일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만약 내가 열반한 후에 어떤 수행자가 발심하고 선정을 닦으려는 사람은 능히 여래의 형상 앞에서 몸을 태워 등불을 삼거나 손가락 한마디를 태워서 공양 올리거나 또 몸 위에 향 한 개비를 차루어서 온 몸을 홀홀이 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최고의 공양, 일러 소신 공양이니라. 살점이 사이사이 기름이 끓고 빼 마디마디 골수가 타는 번뇌와 망상, 그리고 징후가 타고 갈등이 타고 탄다는 생각마저 올올이 탄 아름답게 부서져 사라지는 공양, 누구든 올릴 수 있는 공양이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공양입니다. 부처님께서 소신 공양을 올리는 수행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세세생생에 지은 살도 음망,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망어하는 삼세의 빚을 일시에 갚아 마치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용기 있는 수행자들을 향하여 모든 분들이 합장하고 공경례를 올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능엄경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 행복과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씨앗도 좋은 땅을 만나야 하듯이 우리도 선지식을 만나야 삼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중담 대선사께서는 우리에게 화생연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법구를 수습하여 24년 전 제가 법구를 수습하여 답이하면서 시방은 사방은 캄캄하였으나 법구가 계신 곳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연화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중담 대선사께서는 이 육신이 허망한 것을 보여주셨으며 저는 그때 허공에 텅 빈 것을 보았습니다. 허공에 일어났던 바람은 허공에서 소멸되는 것을 알았으며 파도도 물에서 일어났다가 물에서 소멸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에서 일어났던 번뇌망상, 마음도 결국은 그 마음에서 소멸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몸 홀홀 태워 부처님께 바친 최고의 공양, 일러 소신이라 살점 사이사이 기름이 끓고 빼 마디마디 골수가 타는 번뇌와 망상이 타고 애진과 갈증이 타고 탄다는 생각마저 올올이 타 아름답게 사라지는 공양, 누구든 올릴 수 있는 고향이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고향입니다. 중담 큰 스님 그 인자한 모습이 그립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중담 대선사 큰 스님의 결단과 용기를 모든 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중생교화에 힘쓰겠습니다. 충담 대선사님의 불연의 제자들이 정성껏 매년 길을 오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뭐 여기에 사부대중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법을 해주신 보경 큰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헌화 및 헌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기관 대표로 오신 정평면 면장 안동석 면장님서부터 헌화를 해주시고 스님들 나가서 헌화하시죠. 네네. 아, 인사 말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인사 말씀. 네, 어제 저기 지방 8대 그 선거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참석을 못하신 게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가 좀 잘 좀 치러져가지고 그 새로운 군수님도 그 당선이 되셨고 저희 청평면에 사실 의원이 한 8년 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선거를 통해서 청평면에서 두 분의 그 의원님이 새로 그 선출이 돼가지고 우리 청평면에 사실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맑고 좋은 날, 불기 2566년 6월 2일에 태고종 충담 대선사 화중생연 육신 등공 24주년 추모 영산 다례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무심으로 모이신 분들로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민족을 아끼시는 분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담 대종사 큰 스님께서는 1913년 하천일리 불학에서 태어나시어 1929년 삼각산 승가사로 출가하시어 봉운사에서 심월 스님을 은사로 삼위일회를 수지하셨으며 1946년 서울 왕십리 승가사를 창건하시고 1956년 가평 후명산 감로사를 창건해주셨습니다. 충담 대승사 큰 스님은 24년 전 바로 이 장교에서 감로사에서 이 나라의 분단된 국토가 하나가 되고 사회가 안녕하며 헐벗고 괴로운 일 없어지고 불국토를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시며 후명산 감로사 미륵부처님이 구보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소신공양을 감행하셨습니다. 이는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 최초로 이룩한 불속에서 연꽃을 피우시고 살아있는 육신으로 등공한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토록 뜻깊은 자리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태고종 충담 대종사 24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소신공양의 뜻을 받도록 불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그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불자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후명산 감로사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석 면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평암 주지 구한스님으로부터 추도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1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해마다 이 날이 되면은 마음이 뜨겁고 또 우리도 청담 큰스님의 뜻을 이어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모두 사부대중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2차 2년 법회 공덕으로 집에 가셔서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여주신 모든 대중 큰스님 또 우리 합창단 먼 곳에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중 모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식구들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세월이
면장님 말씀대로 좋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없어지고 또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신 청평암 주지 구강스님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허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뭐 전하실 말씀 있어요? 네. 주지 스님 또 법경 스님 차례로 스님들부터 나가셔서 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경 스님과 정평 주스님 헌화하시고 법회 큰 스님 이어서 헌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중앙종의원 타라 스님 용화사 주지 수진 큰 스님 이어서 면장님 안동성 면장님과 돔스키장 회장 윤산순 회장님 함께 나가셔서 헌양해 주시고 사부대중님들 앞으로 나가셔서 헌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멀리서 오신 합창단 단장님과 함께 헌화하셔도 되고 대표로 나와서 헌화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대중들 나가십시오. 대중. 감사 신도회에서 나오셔서 권하십니다. 이것으로
충남 대선사 화중생년 육신등공 열반 24주년 기념 추모 및 조상 천도 영산제 1부 2부 법회를 마치고 3부 불공 시식을 봉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불공과 1부 1부 시련을 법회는 대한한국불교중교국가중교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보존회에서 이수자 스님들께서 봉행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시면 안 돼요. 예, 지금부터 이제 재올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정일문 원독성금일동참제자 송신다 송신녀 신남신녀 외기단을 각각 등부 부천선성종 공불지민 소신공양 중생년 충담당 은상 대선사가 왕여왕제당 24주기 이신여기각성세돈망부모르대중신제영숙백 삼매질소일체무진제불자등강렬이 열명영가 도량공래 외동상동아유주무주유형무형 운동함령운지고혼제불자등각 열이 열명 금밀령산대자들 판제자디에스티다모 회장님은 시서울승가사 신도 청신사 강재준 청신녀 양준생 상인유김해도 송덕후 신시자 이종섭 주복단 손순복 고기현 심영란 김종환 이인영이 문유 홍종선 정진아 난순이 유옥하가름회장 한문소심 유복순 유인기 최장한 최장호 김동철 권국희 한순호 김주원 등 부채 각각 등 부채 고명산 감로사 신도 권운상 정영희 이병관 조남일 김인혜 최영자 이명혜 최인규 민경일과 고연 최도와 김정숙 조태영 손혜영 이문두 김정숙 남공석 등각각 등보 최영웅 불보살 가우지 묘령 내내 무병장수 수명장수 개수대통만사유이원만형통지대 해원 연훈 여기 다 있어요. 다 보세요. 수여감노사나 소명사나 감노사 수월도 어량이 금물금밀건설부변 금찬동양제망중중무진선보자존 군작고 왕지며 원자우복이 설명양일의 청정옥립이 수제제체수미 혼성감 인계자감 옥조미성근경이 심선진다 한청나무일 신봉 서양이란 자리 최고구호중냉님이 자장어제동고이자 양미여 일도자식이정노암야중 의자광명어빈공자영두국장정동주 일체중생 청정법신비로단나불원만보신노다나 천백오가신 서가문이 불국품도사미 타불당내야 역전물방상주진여불보일성원교대화음경 대성실겸요보파경상처연신경예은왕상조정을 심심법보대지문루사리보살대행보연보살대비관세음보살대원본전 시장보살전불심등나석전자유통조회아란윤 수왕왕루승동성보여시람보무량무전일주전일진
가제 왕령 풍요령이시라니 남방 마지막 남대지 만중주
진 삼보자 준 불사자비 허수나 강암 차원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 청천 하천 이산 일본 기호 주명산아 강로다 수월도 양 금천지국지 정상 음일의 24년 충남 대종사 연연기 전도 분향리 경제자 행여 출가자 은법상자 지성 은산 등 시해아본 대중 등 학각 등도 후기에도 천선 능정년 불림 등 수신공양화중생연 육신능공 호명산 감로사 창건주지 충남당 은상 태선사 강여왕제고추이천준원제자행여자 이병대 이병권행여녀 이호기란이영 행여제자 이병관 이병규 등 일문관독 등 후기에 성음일각삼주지사 오대중동각각정부책금 일영산대자 설판제자 DST 사모회장제원시동울등나자 정신사강제중정진영 영수림상인상인교진예수용석고신시자 이종도 추복단전순복후기연 심영란 김종관 이인영 이문조 송정선 정진환 안순이 유옥하 한음회장 문수진 유복순 유인기대장 안제자 창호 김동철 권국기 안순호 김주원 호명산 감로사 신도 권은상 정영희 이영관 조남일 시민의 최영자 이명의 최임금 임경일 학보연 최두와 김정수주 대영시 손혜영 이문규 김정숙 남궁숙 남궁왕 남궁채 채관 남채관 등 일목금일동 참제자 각각 등부이 소천선승정 전불림인수신공양 심충담당 은상 대선사가 항영 2차 인연 공덕 2차 발원 공덕 2차 공양 공덕 38윤회 기본 내지 광극 낙세계 상품상생 부품연대기다 하루의원 근본 감로사 대자꿀사종 조지말 무장회 만시만이 원만용통지 대원연후원항사법대 무량불자 등 통용화장장음해동이 뿌리 대도량상봉화음불보달 항몽지불대왕명소멸무량중재장 핵등무량대지의 돈성무상체정과 강도업계의 중생 이보제 불막대은 세세상행무살도 부경원상설바냐 마하반냐 바람일 마하반냐 바람일 구성증강 마하반냐 바람일 자 이제 이어서 스님은 우리 제사 모시니까요 내대로 가셔서 하늘 이루 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나무한 아불나무 관세음 무달나무 대기 무달나무 아미타불나무 관세음 무달나무 무달 아니 지금 좀 합류하고
경기도가 평군 청평면 나철리산 일번지 5호 후명가나 아무다 수월도 어려양 제도선 성경 충담당 원상 24주년 천년길 천도 분향리 경계자 행여 출가자 출가한 법상자 지성 원산 등 시회허본 대중 등 후기 부촌 선성정 선불시민 수신공양 화중생면 육신공양 충담당 본사양 서울 승마다 인남 인여 동참 제자 각각 등북에 오명산 감로사 신도 일동 각각 등북에 오천선 승정 현불재민 충남당 은상 대선사 강력 은선 승정 충남당 원상 대선사 강력 사법당 내위 배봉한사진 봉한열이 열명령과 두령궁 내외 동상동하유주무주유영무영 운동함영 운지 포혼체 불자 등 강렬히 열명
I'm not afraid of the dark.
무달 태원 강전 강무달 대전 무달 마달 마달